오늘은 빈티지한 느낌의 드럼인 템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템포는 콘탁 기반의 드럼 악기입니다. 일반적인 어쿠스틱 드럼과 다르게 과장된 느낌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키스위치를 보면 C1에서 G2는 개별 소스, C3에서 C4는 패턴입니다. 개별 소스를 수정하거나 킷을 골라 사용할 수 있고, 비트 셀렉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패턴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비트 셀렉션에서 선택한 패턴은 비트메이커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이커에서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벨로시티, 필, 스프레드, 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은 미세하게 밀고 당기기를 해서 그루브로 연출할 수 있어 디테일하게 세팅한다면 독창적인 그루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템포는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단에서 사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휠과 모드 휠을 이용하여 사운드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우스를 활성화하고 피치 휠을 조작하면 브레이크 비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벨로시티, 필, 스프레드, 튠을 활성화하여 모두 1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 파트를 사용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드럼 패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프리셋을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입니다. 템포는 명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힙합 R&B 같은 음악에서 사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면 은근히 까다로워서 이런 느낌의 드럼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미리 세팅된 패턴이나 편의 기능들이 작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느낌이라 드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초보자나 바로 작업에 투입할 프로 뮤지션에게도 유용해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에 있는 자체 튜토리얼도 잘 준비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오늘은 템포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분위기 있는 어쿠스틱 드럼이 필요하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